농림축산식품부가 이상기후에 따른 양파 생육불량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. 전남도는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양파 생육불량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고, 이에 따라 6월 3일까지 피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피해를 입은 농가는 6월 3일까지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. 한편,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에 내린 강우와 고온 일조량 부족 등으로 약 1,580헥타르에서 성장 지연과 잎마름 증상 등 양파 생육불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